그래, 좋다. 주서방이 한 건데 오죽하겠노. 좋고 말고. 아이고, 봄엔 미나리, 여름엔 들깨, 가을엔 배추. 아주 사계절 돌아가면서 애인 받고 사니까 좋냐? 아니, 그게 내일인데 그럼 어떡해? 저기, 당신 뭐 하나 물어보자. 혹시 나를 채소로 보는 거 아니야? 농담도 참. 에이. 하긴, 그 좋아하는 채소를 허구한 날 독수공방 시키진 않겠지. 뭐? 엄마, 애들 올때 아직 안 됐나? 그러게, 오래 살다 보니 별일 다 있네. 정철이가 정우 데리고 마실을 다 나가고. 정철이 은근히 속 깊다니까. 아이고, 속 깊은 건 무슨 아이고. 다른 꿍꿍이가 있겠지. 네가 틀까 봐. 걔내 거거든. 그래서 자랑이냐? 네 은근히 언중 칼슘이다. 자격지심이네요. 나는 뼈 없거든. 새 직장 마음에 들드나? 아, 그럼 사람들도 좋고 괜찮아. 저번 갤러리보다 커? 와, 거기 가서 또 영업할라고?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어머니. 오갈 데 없는 불쌍한 딸한테. 정말 올 때가 됐는데. 가줄까? 됐어, 매니큐. 하지 마, 하지 마. 아유, 진짜. 자, 제대로 뛰기. 헛, 둘, 헛, 둘. 어때? 할 수 있겠지? 정우야, 넌 형이 볼 때 타고난 런닝머신이야. 수영으로 다져진 폐활량, 어? 목표까지 돌진하는 터보엔진까지. 야, 우리 정우 오늘 진짜 멋있네, 어? 너 마라톤 1등 하면 엄마가 아주 좋아 죽을걸? 윤주도 좋아해? 윤주? 너 윤주 좋아하냐? 자식이 사내 다 됐네? 야, 그럼 윤주 좋아서 펄펄 날지 마. 형, 나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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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해. 너 마라톤 시키려고 형이 지금 훈련 시키는 거 아니야. 근데 정우야. 형, 왜? 너 반드시 1등이어야 된다. 1등? 어, 꼭 1등. 왜냐하면 형이 상금이 필요하거든? 상금 나 줄 거지? 어. 야, 우리 성우 진짜 천사네? 어? 근데 1등 하는 거 간단하다? 저기, 엄마. 아니야. 윤주가 지금 저기 서 있어. 어? 그냥 가는 거야. 수영할 때도 달릴 때도. 자, 그냥 가, 그냥 가, 가, 가. 정우야, 가. 가자, 자, 가. 관장이 바뀌었다고? 그렇다니까. 아니, 선배 포지션은 괜찮은 거지? 나야 그렇지. 다른 직원들은 발칵 뒤집혔다. 대대적인 물갈이야. 갤러리 규모를 엄청 키울 건가 봐. 인수하는 모기업은 어딘데? 베스트 건설. 참, 너 오정수 씨는 어때? 아, 나 한 방 먹었어. 도와줄 거면 제대로 도와주지. 결과 꽝이라고. 그래서? 뭐 손따라고 해서 빠지려고. 스펙에 비해 능력 있으니까 잘될 거야. 나 오정수 씨 탐나던데. 야, 우리가 다시 데려와도 되지? 뭐 오정수 씨 나랑 계약 관계도 아닌데 그거 선배 자유죠. 대신 두 번 다시 망치면 안 되죠, 그때처럼. 그건 걱정 마. 새 관장님 오셨다니까. 새 관장 어떤 사람이야? 네, 휴가는 잘 다녀왔나? 예. 회장님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근데 호텔 생활 안 불편하세요? 뭐 아직은 괜찮다.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재밌네. 입국 가신 거 언제쯤 알리실 건가요? 그게 급한 게 아니고 네가 뭐 좀 알아봐야겠다. 뭡니까? 사람을 하나 좀 찾아야겠네. 아,
공부 진짜 오래 하네. 몇 바퀴나 뛴 줄 알아요? 아우,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학예사 시험 떨어지면 진짜 창피하겠다. 어, 팀장님. 가요. 어딜요? 어디긴 집에 데려다 준다니까. 어, 뭐 또 다른 거 기대했어요? 뭐 그렇대요. 하여간 넘겨짚는 데 뭐 있다니까. 아참, 취직 준비는 잘 돼가요? 아, 이력서 무려 20군데나 냈어요. 아직 연락은 없지만. 지금처럼 이만큼만 다정해도 나 만족인데. 머리는 팀장님 밀어내라 하는데 잘 안 돼요. 아, 큰일 났어. 우리 엄마한테 나쁜 딸 됐어. 팀장이 안 만나기로 약속했거든요. 나쁜 딸 맞네. 그치만 당분간 어쩔 수 없지 뭐. 전략적으로. 참 간단 명료하네요. 그래서 불만인가? 아, 못 말려 진짜. 지금 당장 면접을 보자고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이번에 진짜 형식적인 관장님 상견례니까. 그래도 떨려요. 자, 들어가셔갖고 오른쪽 끝방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오정수라고 합니다. 오랜만이다. 차영준, 너? 오늘 제니 앞으로 법정 출두 명령서 보냈어요. 하루빨리 정리할게요. 뭐? 법정 출두? 결국 법원에서 해결하자는 거야? 우리 전 부회장님입니까? 수영장에서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난 네 같은 아들 준 적 없다. 나가라! 어머, 도대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 누구들은 누구 인생, 누구끼리 살아라. 정우는 내가 책임진다. 이 갤러리에 오정수라는 직원이 있죠. 우선 그 친구를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케이비스 아침 연속극 엄마도 예쁘다에서는 당신의 소중한 엄마의 이름을 찾아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진과 사연 그리고 엄마의 이름을 올려주세요. 누구의 엄마가 아닌 엄마 자신의 이름을 찾아드리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